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옷을 입고 왔네. 아, 일하다가. 어, 무당이 마치게 그러면 옷을 입고 왔네. 일하다가. 어, 그 뭐, 어? 그, 뭐, 무당이 마치게 그럼 입고 왔으니까 할 말은 내가 못하네. 근데 나는 아침에 엄마를 읊었어. 내가 어, 뭐를 읊었냐? 우리 식구들이 다 알아. 막 들었어요. 어, 내가 밖에서 우유장사 누구야? 손들어. 했어. 근데 아줌마 여기 앉아 있었네. 예.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우유 다 버려. 내가 그랬거든. 근데 우유가 상하지도 않았어. 아니 어찌 사는 우리를 못 마시게 다 버려. 먹지 마. 안 좋은가? 아니지. 그 사람하고 관련이 돼 있는 일이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내가 반대로. 네. 아줌마. 아줌마가 원래는 지금 그 지금 야구르트 복색이지. 네. 근데 원래는 우유 장사였지. 네. 그치? 네. 그래서 그 내가 그래서 어 아침에 행동의 아줌마라는 뜻이야. 그럼 아줌마는 나한테 찾아왔을 때 긴 것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네, 네.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옛날에 지금 아 야구르트는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네. 야구르트 장사가 솔찬히 잘 돼요. 네. 잘 돼요. 네. 옛날에 우유 장사 할 때보다 더 잘 돼요. 네. 우유 장사가 원래는 본업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본업이었는데 야구르트 장사를 끼어서 아줌마가 한 거야 야구르트를. 네. 근데 야구르트가 더 잘 되니까 네. 우유는 한쪽으로 밀렸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줌마가 이제 욕심이 또 생기는 거야 이제. 야구르트도 같이 하고 우유도 같이 해서 이쪽으로 이쪽은 야구르트 같이 우유 같이 잡을까 말까 그걸 나 그거 물어보러 온 거지. 네. 그치? 정확한가? 네, 네 맞아요. 그치? 그러면 버려요. 아침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세요. 하시라고요. 근데 이게 시대 조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경기가 떨어지는 적이라. 왜냐면 아이들을 하는 아줌마가 걱정이거든. 운이 있어요. 그래요? 아줌마가 나 처음에 아줌마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옛날에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왜 단판간 신세를 단판간부터 시작을 했을까?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 마음이 내한테 간절하게 먼저 들어왔어. 응.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 응, 자수성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구나. 어? 맞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여자의 인생이 아니라 남자의 인생을 살았구나. 맞아요. 가장으로 인생을 살았구나. 응? 참 아프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구나. 정말 우리나라의 혐오 중의 혐오 양처의 엄마구나. 응? 네. 정말로.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자식한테 소홀하지는 않았구나. 다 들어와 같이. 너무 좋게 들어와. 맞아요. 응? 그리고 야구르트 장사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그냥 뭐 학교면 학교 뭐가 이렇게 애들 간식인가 뭔가 나갔잖아. 네. 다 그걸로 배달하는 것 같아. 네. 그것까지 다. 네. 근데 올해는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더 좋을 일이 있고 나쁠 일은 없어. 하지만은 초년고생을 너무 많이 했을 거야. 친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집 와서도 마찬가지고 초년고생을 고기만 깠다고는 모른다 했죠.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남들은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하고 살지만 맞아요. 그래도 아줌마는 그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혐오 양처에 또 효부? 효부에 네. 또 엄마의 엄마한테는 애들한테는 정말로 아까 무슨 엄마? 나 요즘 이래 치맥기가 있나 봐. 근데 애들한테는 잘 못하는 엄마인데. 아니야. 그래도 애들한테 잘하는 사랑이 느껴져. 냉정함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느껴져. 엄마가. 마음은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너무 엄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애들도 잘 컸어요. 까먹어서. 아니, 애들도 잘 컸어요. 네. 어디다 빼놔도, 네. 애들을 넘어 어디다 빼놔도 애들이 아주 싸가지 없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맞아요. 착해요. 둘 다. 어? 근데 큰애가 정말로 엄마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싫어요. 그랑 너무 똑같아서. 그래도 또 그렇게 있었으니까 엄마가 마음 놓고 또 일을 할 수 있었잖아. 맞아요. 엄마 대신. 그렇지. 큰애한테 잘해주세요. 더 앞으로도. 큰애가 엄마의 목을 많이 챙겨줬고 엄마 역할을 많이 동생한테 했고. 맞아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런데 올해 아저씨가 안 좋아요. 올해 아저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죠. 아저씨가 올해 잘 들었어요. 그냥 두 번의 사고 수가 비치는데 하나는 5월달, 하나는 5월달이고 하나는 8월달 두 번의 사고 수 이것만 넘기고 나면 월만 넘기고 나면 아저씨가 그나마 이제는 조금 고생에서 벗어나고 엄마의 고생에도 엄마도 고생에서는 벗어나. 그러니 다른 거 물어보러 왔다가 아저씨 그 건강수가 나오는데 네. 건강수가 좋지를 못해.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게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고수가 있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필히 뭐 꿈자리가 엄마도 직성이 아마 강할 거야. 꿈 많이 꿔요. 저 여기 온다고 어제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직성이 강할 거야. 그래서 안 좋은 일이나 네. 좋은 일이나 그런 일 있으면 꿈속으로 보여줄 거야. 그러면 꿈이 찝찝하다. 예. 그럴 때는 절대 아무리 바빠도 아저씨한테 그냥 차 운전대고 잡지 마. 응? 하루 뭐 꼭 사람과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만은 예. 꼭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조금 해서 네. 운전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네. 아저씨는 절대 운전대 잡게 하지 마세요. 네. 응? 알겠습니다. 또요. 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응. 아니, 그러니까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도 안 좋아도 여기까지 묵묵하게 참고 왔어요.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더 참아야 되나 해서. 참아야 되나. 입을 수 없어요. 끝내야 되나 막. 아니,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게 힘든데. 하지만 입을 수 없어. 어떻게. 입을 수 없어. 좋아지는 방법은 없나요? 좋아지는 방법은 있지. 응? 서로 고운 말, 바른 말. 여보, 응? 나도 이래. 근데 엄마도 솔직히 말해서 사는 데만 급급했잖아. 맞아요. 응? 엄마도 잘한 건 없잖아. 맞아요. 아까 내가 엄마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는 거지. 너무 여자가 엄격스러워도 남자가 죽어. 맞아요. 그건 맞아. 응? 그리고 엄마는 또 보기하고 틀리게 너무 정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말하면 빈틈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 빈틈이 없으면 소방들은 힘들지. 맞아요. 어? 그렇고 그래놓고 아저씨하고 성격이 안 맞나면 어떡해. 아저씨는 천성인데. 천성에 갔다가 어?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짜 착하긴 착해요. 이런 사람 없다 하는데도 천성은 쉽게 군치지가 않더라고. 어? 그러니까 엄마는 입을 수 없으니까 괜히 속구르지 마. 그러면 제가 조금 변해봐야 되나? 엄마가 내가 변해야 돼. 엄마가 너무 극성 맞다고 했잖아. 맞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다져준 인생이라고 내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 내나 엄마를 보면 단칸방에 보이지? 그러면 엄마가 이만큼 이렇게 세웠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다 엄마 복으로 아저씨도 더불어 살아. 맞아요. 더불어 살지만 근다고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 했지. 그? 힘들었지. 근다고 해서 언니 뷰 아저씨가 안 맞춰줬다고? 거기서 언니가 꽁알꽁알 흥얼흥얼 할 판매는 대한민국에 살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그치? 되게 10개 잘하고 하나 못해도 그게 그렇게 그러지 마. 응? 그거 난 또 누구처럼 그래 언니 그렇게 힘들면 바람이라도 피워. 나 그런 소리는 안 해. 애기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그렇잖아. 엄마 또 그럴 인간도 못 돼. 인간이라서 미안해. 네. 그럴 주제도 못 돼. 네. 응? 그냥 열심히 산 거 애들이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엄마가 여기까지 끌어올렸어. 내 엄마의 그래도 애들이 엄마를 우습게 보지를 않아요. 내 엄마를 존경해요. 너무 무서워하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서 조용히 가서 대화를 해보세요. 존경해요. 특히 큰애가 존경합니다.
작은 애는 어떤지, 큰 애는 진짜 다 잘해요. 이제 잘하는데 작은 애는 조금 너무 막나니 같아서. 막나니 같은 게 아니에요, 엄마. 성격이 완전 반대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큰 애는 너무 잘하니까 비교가 더 되는 거 비교하지 마세요. 막나니 같은 엄마 지금 크게 엄마가 지금 표현법이 틀렸어요. 나도 표현법을 많이 틀리더라고. 막나니 같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기가 죽어요. 큰애 때문에? 큰애 때문에 그리고 엄마 앞에 서면 기가 죽어요. 그럼 이게 막나이가 아니잖아요. 속 다르고 겉 다르잖아요. 엄마는 이 아이가 막나이처럼 다 행동한다고 생각하죠. 속에는 애기가 우울하고 우울한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제로 애들한테 엄마들이 하는 거 제로 싫어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야. 비교하지 마세요. 엄마가 비교하면은 엄마 자식인데 세상 안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비교 안 할 것 같아? 그거 좋을 것 같아? 아니잖아. 맞아. 근데 남편 그렇고 남편도 지금 거의 알바식으로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회사는 안 들어가질라나? 안 가. 안 가 그냥. 그래서 너무 그것도 이제 지금 잠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회사 안 가? 그럼 뭘 차려드릴까? 아니 그냥 사고만 치지 말라 그래. 사고만 치지 말고 엄마 일하는 거에서 그냥 서포트만 엄마 하는 거에서 그러긴 해요. 서포트만 없는 것보다 그래도 옆에서 있는 게 많이 든든하기는 한데 그럼 서포트만 잘해달라 그래. 왜? 아니 회사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 회사 맞아요. 억지로 보내놓고 맞아요. 사람 죽일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 3년 전에 다닐 때도 너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게 다녔더라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그래야 되는 줄 안다고.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다고.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저는. 그러지 마. 다 성향이 틀리잖아. 그렇긴 하죠. 응? 그런다고 아저씨가 가족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잖아. 가래도 안 가. 도망가지 않았잖아. 그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응?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 저 일 다 저질러 놓고 와이프가 그거 수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듣다 보면 아 그래도 내게 낫다. 그렇지. 응? 엄마가 고생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아저씨도 그러고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좋아요. 응? 진짜 좋아요. 응? 진국은 아저씨예요. 조금 그거를 못했다고 해서 아줌마 비호 맡을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 맞아요. 어?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비호 맡을 사람 누가 있어? 어? 콩밥 매가라서 콩밥 매면 팥밭 왜 안 맸냐 그러고 팥밭 다 매놨는데 콩밥 저거 왜 안 맸냐 그러고 응? 맞아요. 성격이 그만큼 부리고 급하고 딱딱딱딱 처리가 돼야 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다고 나쁘단 말은 아니야. 네. 근다고 내 성격에서 맞추라고 아저씨한테 강요를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는 나는 아저씨가 되게 사람이 성실하고 진국으로 들어옵니다. 맞아요. 내 집에 성실하면 되고 내 새끼를 입밥하면 되지. 더 이상 바랄 저기 할 게 뭐 있어. 이 나이에 우리 아저씨 건강수나 오래 잘 챙겨주세요. 뭐 먹고 싶은 거야? 애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잘 별일 없이 잘 커요. 잘 커요. 네. 작은 애가 근데 많이 가슴이 큰 애는 이렇게 확 가슴을 놓으면은 이렇게 떠요. 작은 애가 눌려져 있어요. 한 번씩 등 한번 두드려 주세요. 오늘부터. 아유 우리 애기 잘한다. 그래요. 항상 면박만 주지 말고 비교만 하지 말고. 저희 친정 엄마 아빠가 좀 아프신데 건강이 좋아지실라나. 건강은 좋아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아요. 나빠지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연세병이고 고생한 병이고. 맞아요. 고생병. 고생병인데 뭐 고생병이 전부 왔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잖아요. 고생병이 굳었다고 나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진행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크게 이제 3년 전에 큰 수술 한번 하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저기 하는데
엄마는 갑자기 병명이 안 나오는 이래저래 병이 많이 생겨서 가지고. 그럼 노인병 아픈 병이니까 그걸 걱정.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아빠 병 간호하다가 이제 아빠가 하다가 이제 아빠에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본인 병이 확 온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올해 저희가 딸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저희가 여행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좋네. 좋아요. 잘 갔다 오겠어요. 뭐 들어가실 생각이야? 저기 아래 지방으로.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괜찮네. 차라리 아저씨도 가시는 거죠? 신랑 데리고 가세요. 왜? 얘기냐면 수가 사나울 때는 그래서 우리가 수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바다를 한번 건너갔다 와라. 아니면 저희 가족끼리 한번 갔다 오는 거. 그래도 괜찮고. 그 차라리 그게 낫지. 왜냐면 저희 친정 쪽 가는 친정식 딸들, 저희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라 거기에 사이를 끼울 수는 없잖아. 그래. 비행기를 한번 태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저씨 오다 한벌, 우터리에 오다 한벌 가져가서 그냥 그 이름 쓰고 해가지고 그냥 길끌다 버리면 안 되니까 쓰레기통 따가 그냥 버리고 액사 나오고 그런 거 나쁜 거 다 여기다 두고 갑니다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고 오셔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비방 안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남편 쪽은 다 기독교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그렇게 하고 일단 마음은 편하게 하고 오는 거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고 오니까. 오늘은 그래도 뭐 그닥 뭐 막 눈물 짤 일은 없네요. 그러게 울까봐 걱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1차적인 거는 그 남편하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아니 그는 언니 스스로가 만든 병이야. 그냥 저만 바뀌면 되는데 언니 스스로가 만든 병이라고 그랬잖아. 언니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 부지런하고 언니 스스로가 이렇게 야무지다 보니 남편이 그렇게 목줄 끌듯이 너도 내 성격을 잘 말아야. 근데 그건 안 돼. 제가 다음 생에 만나자니까 저 안 만나고 싶대요. 또 일할 것 같아. 나처럼 일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 좀 눈치 보는 거 있어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놀지도 못한다고 그랬었어. 솔직히 예전에는 조금 좀 한량처럼 쭉 있기도 했어요. 봐라. 언니 사주 어디 가면 전 보면 백발 백중 무당 사주야 이래. 그거 한두 번 들은 소리 아니고. 나는 안 가봤고. 그러니까 갔는 마다 그 소리 들었을 거야. 그러나 발품 삼아서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으니 그러나 그것은 잠재워졌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아저씨 탓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까 다 포함돼 있었던 것이야. 네. 됐죠? 조금 더 봐도 되나요? 더 봐! 저희,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는 일은 올해도 해도 되는 거고, 저희가 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조금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래됐거든요. 한 7, 8년? 문서물이나 이런 거 좀 있나? 없어요. 없어요? 처분하지 마세요. 그냥 다 냅둬 가면. 처분하지 마세요. 굳이 손해는 아니긴 한데. 처분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 끝까지 옛날 훗날에 내 자식 주마. 통장 적금 통장에 적금했다. 내 자식 주마. 내두세요. 나한테는 좋게 들어오지 않고 허름하게 들어와. 그래요? 그 저기가 그러면 허름하게 들어온다면 그 훗날에 거기가 미뤄진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내비두라는 소리야.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거 갖고 있으면은 고생했던 거에서 조금 더 고생한다. 아니 저기 돈 좀 더 좀 더 배 좀 통장이 배불러서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한 분 계신데 시어머니한테 좀 잘하세요. 너 잘하는데. 시어머니가 외롭대요. 외롭죠. 외로우신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좀 자주 전화도 해주시고 외롭대요. 너무 걱정이 많으셔요.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잘난 자식이 없어. 그나마 우리가 좀 조용한 편이고
시어머니 좀 잘 좀 해주세요. 딱 친정 엄마하고 또 시어머니하고 귀가 또 틀리게 들어와요. 되게 그냥 혼자서 더 외로운 것도 있고 몰라 혼자 어리시기도 하고 홀쭉홀쭉 이렇게 그런 게 보이니까 시어머니한테 좀 잘해주세요. 건강은 뭐 크게 문제 없으시죠? 오히려 그 건강이 나쁜 사람은 아 건강이 나쁘니까 예상을 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갑자기 가시면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잘해달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나 잘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할아버지 앞에서 누가 언제 죽어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됐지? 뭐 네. 앞으로도 하지만은 나이가 이렇게 먹을수록 좋아져. 그리고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나 제가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 잘해요. 그리고 또 운항 옆에서 성실한 걸 알아서 하지만은 절대로 거기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아, 좀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거의 아주 그냥 일복은 타고 나가지고 또 성실함도 같이 보였어요. 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아 저요? 네, 어깨하고요. 네. 좀 조심하세요. 네.